진보라 역할을 맡았고요. 극 중에서는 요리 연구가로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금수저 딸로 제가 아마 한 작품 중에서 제일 부자역이 아닐까 싶어요. 항상 이제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부잣집 딸 역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쁜 옷도 많이 입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캐릭터 성격은 착하고 오래 참고 그런 성격이라 아마 저희 드라마에서도 아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착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아 사실 집에서 오히려 저는 어릴 때 되게 더 요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서부터는 이제는 요리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하고 있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다시 잡아봤거든요. 근데 요리 실력은 어디 가진 않았더라고요. 근데 대신 맛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요리를 집에서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해놓으면은 맛이 없어서 가족들이 안 먹다 보니까 안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 드라마 촬영 준비를 하면서 그 이난우 요리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웠어요.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뭐 가끔씩 요리를 해서 먹긴 한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하고 연락하면서 레시피 배워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무한 토막 사가지고 이거 칼채 써는 거랑 그 여러 가지 칼질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. 그거를 이제 틈틈이 연습하고 있어요. 그 네. 요즘 뭐 이거 후라이팬 볶는 게잘안 돼서 집에서 또 후라이팬 들고 연습하고 있고 좀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서 저도 네, 집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. 가족들은 맛이 좀 이제 있어졌다고 하던가요? 네, 저는 이제 맛보다는 비주얼로 가기로 아, 했습니다. 중요하죠.